사람 없나 봐. 영식 오빠가 하셔요. 영식이 해라. 오늘 놀라운 잘 들립니까? 네. 아, 예. 오늘 선아 입에서 또 놀라운 표현이 나와갖고, 선아에게 어떻게 순교자의 영광까지 보여졌는지, 깜놀이다, 깜놀. 오늘 형님의 그 의롭다 함을 얻은 결과, 그 화평을 이루고 성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마음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이 시간인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을 알면 이 로마서는 우리 자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하는 말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멘. 그게 칭의라고 하는 건데, 칭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는 아직 나 자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역임을 받으니까 그래. 신뢰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멘. 그게 믿음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이렇게 믿기 시작할 때 막연하게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맞아. 어떤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사해 준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런 약속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보니까. 그래. 그 약속을 받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 대부분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이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모델라 하우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 아멘. 모델라 하우스.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요즘은 모델라 하우스를 멋지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거리로 안내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모델라 하우스를 보고 온 사람이 그 집에 살지는 못해요. 보고 온 것뿐이지. 그래서 내 집이 되기까지는 그 보고 온 모델라 하우스를 내 것이 내 집으로 되기까지는 내가 지불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내가 뭘 지불하느냐 하면, 물질적인 모델라 하우스 같으면 대출을 내갖고 뭐 돈을 주던가 아니면 중도금을 내던가 잔금을 치르던가 이래야 되지만, 이 예수의 나라는 나 자신을 지불해야 돼요. 내 존재를. 이게 바울이 회심한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래,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영으로 듣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모델 하우스를 갖고 열심히 달렸어요. 유대교 모델 하우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동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예수를 한 번도 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핍박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 그런데 예수께서 바울에게 한 말이, 사울에게 한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데 그때부터 눈이 어두워졌다 했잖아요. 깜깜해갖고 안디옥에 가서 아니면 한 예수 믿는 형제에게 이끌려가서 안수를 받았대요. 안수를 받고 비늘이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지고 그랬어요. 그 쓰잘데기 없는 폭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열심, 자기의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족치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영으로 들려온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존재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캄캄한 어두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이 되고 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한 형제에게 안수받고 나니까 빛이 온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거예요, 이거. 제 간증이 그거거든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 신앙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선교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그와 더불어 금식기도 철학기도 뭐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형제는 어둠이라는 말을 들었잖아. 거기서 나는 폭삭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어쩌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 경험하고 저는 똑같아요. 아멘. 그때 저에게 빛이 온 거예요. 그래, 아멘. 사람의 빛이 온 거예요. 참 사람의 빛이 온 거예요. 아멘. 그 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아멘. 이 35년 전의 일이라니까요. 시간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래. 그때부터 이 모델하우스는 언젠가는 뜯기거든요. 철거해버리거든요. 모델하우스가 내 집 안 돼요. 이 모델하우스는 철거되고 내 자신을 주고 내 자신을 지불하고 얻는 집이 내 집이에요. 그래. 아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내 집은 어디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내 집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 오늘 선아가 그래. 순교자의 아멘. 영광을 말하는데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금요일 날 그게 내가 화답을 할게. 그래. 그래. 왜? 이 순교자라는 뭔가 말인가 하면 자기를 지불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영광스러움이 내게 왔으면 나를 지불하겠어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안 보입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형님이 말씀 중에 변화,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영화. 내 동생이 영화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자라면
생명이 들어가서 자라면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그 말씀이 육신화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화된다는 말은 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이 그래. 내 자신이 되면 성화가 돼요. 성화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화롭게 된다. 결국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불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오늘 화평 참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평되면 형제와 화평은 저절로 되거든요. 진실로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형제와 원수가 없다니까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평이 됐는데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형제하고 화평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서 오늘 밤에 커튼 닫고 대낮에 어둠 속에 있던 우리 미영이까지 끄집어내서 불러내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불러내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미영이가 그 부끄러움을 그 자신을 지불하고 증거하니까 꼭꼭 숨어있던 세원 누님이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제 그래, 자매가 아멘. 몸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야, 오늘 멋진 모델 하우스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는 뜯기는 겁니다. 철거되는 거예요. 내 집은 내 상상의 모델 하우스는 다 철거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내 집으로 장만이 됩니다. 거기에 내 집이 되면 부러울 게 없어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출근하다가 성윤 누님 소천 소식을 운전하고 가다가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어휴, 그랬구나.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길가에 세우고 추스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성윤 누님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때는 성윤 누님이 몸이 편찮으실 때 저를 불렀어요. 영식아, 날 기도 좀 해줘. 안수 좀 해줘.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누나, 영빨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인빨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냥 사랑하고 살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골골골골 하시던 목사님은 살아계시는데 성윤 누님이 먼저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마음이 오늘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선아가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고 미영이가 빗장을 열고 나오고 그걸 본 세원 누님이 다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님이 말씀한 이 의롭다함과 말씀이 육신이 된, 다른 말로 말씀이 내 말이 된,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래.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나면 동시에 그게 성화거든요. 성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자 뭐 그래.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그래. 내 말이 되면 성화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러면 그래,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아, 이 아름다운 정말 소망이 넘치는 우리 이 세계에 불러주시고 우리 또 선아가 선포한 최근에 우리는 새로운 교회다. 그래. 할렐루야.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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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빠 웃음> 마무리. 니와가 마무리 한번 해야 되겠네. 한마디. 이제 다시 오빠 저 왔으니까. 간증했어요 아까. 아, 했는데 이제 다시 왔으니까 한 아니죠. 저 아까 송세훈 어머니 간증 들었잖아요. 그래. 저도 사실 일요일 날그 우리 신랑 가게에 제가 볼일 보러 갔다가 아 우리 신랑 일하는 데 가보고는 이제 그 어머님하고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그런데 제가 막그 가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조금 경험해 본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좀 저만큼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미라하고 주백 언니 붙들고 내가 한참 울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는 다리 다쳐가 입원해 있는데 그 가게에 가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막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제그 마음이 제가 조금 알아지네요. 그리고 그 아까 저 누구야 그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선아 간증 넣는데 저는 그래요. 오. 그막 제한돼 있잖아요. 그 그런 뭐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런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선아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아 이게 진짜 복음을 그이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또 우리는 그 교까지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참그 처음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스러워지고 새삼스럽게 참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 이방인들은 저는 이방인들이라 그런데 저는 제잘 살고 제뭐 어떠함 이런 것밖에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제가 그 팔을 막 이렇게 막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 늦었는데 막 그거 듣고 있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영식 오빠 오빠 어떻게 예를 그렇게 잘 드세요? 모델하우스 얘기하니까 그래. 이해가 막 바로 쏙쏙쏙 돼요. 그래. 너무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멘. 아이고, 미아 자매 고마워. 아, 어머니 너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 언니들 간증하시면 꼭제 앞에서 먼저 길을 살아주는 것 같아가 너무 고맙다니까요. 제가 갈 길이잖아요, 언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혜진이 누님은 나가셨네요. 아, 사진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 그래 말이야. 그럼 형님 한 말씀 하시고 마치죠. 시작할 때 생명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실제를 여러분들이 증거해 줘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생명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생생한 간증들을 여러분 자신으로 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그걸 살려내고 또 그걸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누리게 되니까 정말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실제로 살아있는 나를 살게 하는 그런 양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있구나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 실제로 어떤 형상을 본받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에서 변화되는 어떤 모습을 보니까 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인격으로 이렇게 딱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그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이런 말씀은 우리한테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나도 선화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선화가 나는 그대로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이렇게 딱 비춰져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된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잖아요. 야, 그게 제일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 영생이 되는 것이니까. 아, 정말 선하자매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가난함이 오늘 이렇게 영식이 그 말처럼 놀라운 그 표현을 하게 만들었는데, 선하도 감사하고, 정말 그 미영이도 감사해서, 하여튼 우리가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아가 포파이라. 네, 알겠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봐요. 예,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아, 시간 되시는 감사합니다. 분들은 또 문상 좀 다녀오세요.